앵두가 익을 때 그대는 뒤란에 앵두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떠나셨죠. 그 보잘것 없는 앵두는 쓰러질 듯 하면서 보송보송한 이파리를 틔우더니 어느새 가지에 줄줄이 하얀 꽃을 피었습니다. 그 꽃들은 너무나 눈부시게 사방팔방 뻗어나갔고 마치 신부의 꽃처럼 소박하면서도 탐스러웠습니다. 꽃들이 지고 푸른 앵두가 점점 커지면서 벌써 6월이 지났지만 그대는 돌아오지 않고 붉은 앵두만 다닥다닥 가지에 붙어 휘어졌습니다. 그 작은 앵두를 배불리 먹으라고 심어놓은 게 아닐 텐데 하나하나를 따서 입에 넣을 때마다 왜 새콤했던 날들이 입안 가득 터질까요? 따기도 힘들어 주머니에 훑어넣으면 푸른 이파리 같이 나오기도 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먼 기억처럼 그대가 나타나 앞장서서 앵두를 따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장독대 옆에 앉아 앵두알을 우물거리다 마당을 향해 누가 멀리 뵀나 내기하겠죠. 앵두는 매년 빨갛게 열립니다. 하나 둘 따면서 앵두나무 옆을 서성이지만 푸드득 새소리뿐 손끝에 맴돌던 붉은 앵두 같은 시간은 푸르게 푸르게 지나갑니다. 마치 누군가가 앵두를 다 털어간 것처럼.